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쉐이프의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이 돌면서 뒤로 빠지는 카메라 워킹과 파티클 효과 없이 입체적인 별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줘야겠죠. 프로젝트 패너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적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스트로크 효과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쉐이프 라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레이어,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텍스트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눈이 꺼지고 쉐이프로 만들어진 텍스트 레이어가 생겨났습니다. 화살표를 열어보니 각 글자별로 쉐이프가 나눠져 있네요. 하나하나 열어서 필과 스트로크를 조절하려면 오래 걸리니 상단에 있는 필 글자를 눌러서 채우기 없음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로크 색상을 흰색으로 골라주고 두께도 적당히 조절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텍스트가 테두리에만 있는 쉐이프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이 라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을 꺼내보겠습니다. Add라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주고 트림 패스라는 걸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트림 패스 속에서 End의 값을 조절해볼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라인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죠? 아래쪽 옵션을 Individually로 골라주면 각 글자별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첫 글자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각 글자별로 해줄 거기 때문에 원래 걸로 다시 골라줄게요. 우선 end는 0초에서 0으로 키값 찍어주고 3초에서 100으로 키값 찍어줄게요. 3초까지만 재생하기 위해서 end 눌러서 범위 지정하고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조금 밋밋하네요. 모션감을 더 올려주기 위해 키프레임 모드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주고 맨 뒤 키프레임 날개를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스무스한 모션이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해보니 아까보다 뭔가 스피디하면서 부드러운 모션이 되었죠. 좋습니다. 이 텍스트 라인을 살짝 빛나게 해서 네온 느낌을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글로우 효과 넣어줍니다. 살짝 빛나는 효과가 들어갔는데 흰색이면 재미없으니 파랑으로 색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글로우 옵션에서 위에 세 가지를 조금씩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end 아래에 offset이라는 옵션을 움직여서 시작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라인이 처음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움직이는 값인데요. 여기에도 키값을 주면 특이한 모션을 만들 수 있겠죠. 0초에서 0으로 키값을 찍어주고 3초에서 90으로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지점이 움직이면서 색다른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U 눌러서 레이어 다 닫아주고 배경으로 쓸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짙은 파랑으로 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레이어 순서는 맨 아래로 내려주고 이번에는 하늘에 떠있는 파티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하얀색 파티클을 만들어줄 거라 하얀색 솔리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에 CC 버스터라는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별들이 나타나는데 옵션에서 스캐터를 500으로 올려서 넓게 퍼뜨려주고 사이즈를 50으로 줄여서 입자를 작게 만들어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입자들이 화면 앞으로 지나가고 있죠. 옵션에서 스피드를 우선 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파티클들은 레이어 순서를 텍스트 아래로 내려주고 이제 카메라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카메라. 카메라는 50mm로 골라주고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지금 3D 레이어 체크한 게 없어서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켤 거니까 무시하고 OK 눌러줄게요. 텍스 레이어에만 3D 레이어를 활성화해 줍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해서 카메라를 컨트롤할 널 오브젝트도 만들어줍니다. 널 오브젝트에도 3D 레이어 체크해주고 카메라 레이어 우측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널 오브젝트에 연결해주겠습니다. 이제 둘은 한 몸이니 알아보기 쉽도록 컬러도 변경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션을 줘보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3초 도착 지점에 키값 찍어주고 0초에서 세 번째 Z값을 2500까지 키워서 화면이 확대되도록 해줄게요. 플레이해보니 텍스트가 중앙에 있지 않아서 뒤로 빠져나오는 게 살짝 어색하네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중앙이 되게끔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워킹도 아까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키프레임 모드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서 뒷 키프레임 날개를 왼쪽으로 잡아당겨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스무스한 모션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Shift-R을 눌러서 로테이션도 열어볼게요. Z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되겠죠? 키값을 주겠습니다. 3초에서 0으로 찍어주고 0초에서 15도로 돌려줄게요. 키값은 전체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 키프레임 날개를 쭉 잡아당겨 줄게요. 그래프는 참고로 스피드 그래프입니다. 플레이해보면 조금만 더 돌면 좋겠네요. 0초에서 30도로 돌려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파티클 입자들을 카메라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0초에서 스타버스트의 스피드 값을 마이너스 1로 키값 찍어 줄게요. 그리고 3초에서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션을 통일시키기 위해 키프레임 모드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서 또 뒤에 있는 키프레임 날개를 잡아당겨 주겠습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0초에서 스피드 마이너스 1보다 더 낮춰도 좋겠네요. 마이너스 2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멋진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텍스트를 쉐이프 레이어로 만드는 기능과 트림 패스라는 쉐이프 라인 제어 효과로 멋진 모션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타버스트라는 효과를 응용해서 파티큘러라는 유료 플러그인 없이도 이렇게 공간적인 느낌을 내봤습니다. 기본 효과로도 이런 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컴맹 탈출 박부장 TV님, 영식님, 엘씨님, 상큼 휘바람님, 기댕의 이상한 자료실님, 셔노님, 언놈 유저 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님, 박혜진님, 지수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